여기가. 그래서 백제가 가지고 있는 한강의 하류가 더 좋아요. 농사도 잘 되고 또 중국과 교류하기도 좋고. 그런데 같이 점령을 했어요. 싸우기는 신라도 같이 싸웠다고.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 신라의 왕이 누구였느냐, 가장 신라의 전성기 왕이었던 진흥왕이거든요. 진흥왕 입장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같이 싸워놓고 백제치만 좋은 거 하고, 아우 열받아. 야, 성왕이 저렇게 좋아서 일종의 좀 이렇게 한가하게 있을 때 우리 성왕의 뒤통수를 치자. 그래서 진흥왕이 그 길고 긴 역사의 하나였던 나제 동맹을 진흥왕의 배신으로 깨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흥왕은 진흥왕의 배신으로 진흥왕이 한강을 전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백제의 성왕 같은 경우에 빼앗기고 가만히 있겠어요? 진흥왕을 상대로 또 싸우러 오죠. 그게 바로 관산성 전투입니다. 관산성 전투. 이렇게 하자 성왕의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와 맞붙게 되는데, 결국 이 관산성 전투에서 누가 죽느냐, 성왕이 전사를 해요.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이 전사. 그래서 신라가 마지막으로 한강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왕하면 신라와 한강을 점령을 했는데 어떻게 점령을 하느냐, 잠깐 일시적으로, 여기다 일시적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일시적으로 한강을 점령을 했고, 곧이어서 신라의 진흥왕에게 배신을 당하면서 빼앗겼고요. 관산성 전투에서 마지막으로 신라와 싸우다가 결국 성왕이 전사하더라.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성왕을 전사시킨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신라의 김유신의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김무력 장군이라고. 그분이 여기 김무력 장군이 성왕을 여기서 전사를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한강을 빼앗기고 난 이 백제는 31대 의자왕 때 결국 역시 나당 연합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백제의 역사가 길고 길었습니다. 정말 근초고왕 때까지는 정말 잘 나갔었는데, 개로왕 이후부터 한강을 빼앗기면서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게 되어서 참으로 좀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이 백제가 가지고 있었던 한강 유역을 차지한 이 신라는 그 이후부터 승승장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결국 신라가 삼국을 통일을 하면서 한반도가 가지고 있었던 대부분 지역을 신라가 결국 나중에 차지하는 마지막에 이제 위너가 되기도 하는데, 자, 백제까지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 이제 연이어서 신라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신라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이 나라가 세워진 곳이 바로 마한, 진안, 변안 중에서 어딥니까? 진안이죠, 진안. 진안에 12개의 국가 중에서 사로국이라는 곳이 있었던 설아벌에 처음에 위치합니다. 자, 신라의 건국 세력을 한번 보면, BC 57년에 신라에 있는 원래 토착 세력과의 뭐 결합은 아니에요. 그냥 원래 토착 세력들이 세운 나라예요. 신라는 고구려랑 백제랑 달리 한쪽이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유이민 세력이었거든요. 그래서 BC 57년에 유이민 세력 없고 원래 있었던 토착 세력, 토착 세력으로 형성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처음 이 나라를 세우신 분이 바로 박혁거세죠. 박혁거세가 설아벌에 건국을 하게 된다라는 거. 박혁거세 같은 경우에 역시 또 건국신화에 보면, 하늘에서 흰 말이 내려왔는데 자주색 알을 놔두고 가더라. 근데 그 자주색 알이 나중에 깨어지면서 박혁거세가 나온 거죠. 박처럼 둥근 알에서 나와서 박. 혁거세는 세상을 밝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박혁거세가 설아벌에
이제 이 신라라는 나라를 건국을 했는데, 처음부터 나라 이름이 신라는 아니었어요. 한참 사로국으로 가다가 나중에 지증왕 때가 되어서야 신라라는 나라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신라의 왕의 순서를 한번 보자면, 처음에 박혁거세가 사로국 건국. 이 서라벌은 수도입니다, 수도. 사로국 서라벌의 건국 이렇게 적을게요. 자, 이게 신라의 첫 번째 도읍지죠. 근데 신라는 정말 친절하게도 수도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고구려도 세 개, 백제도 세 개였는데 여기 있는 신라만 하나밖에 없죠. 이 서라벌이 오늘날 어디입니까? 경주죠, 경주, 그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우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박혁거세 다음에 바로 17대 내물왕이 등장을 합니다. 내물왕이 신라의 중앙 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신 왕인데, 그러면 내물왕이 이제 어떤 업적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또 중앙 집권 국가의 기틀이라는 칭호를, 타이틀을 얻게 되셨냐 하면, 우선 칭호를, 왕의 이름을 불리는 칭호를 마립간으로 바뀌었어요.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 자, 그러면 신라는, 아니, 이 마립간은 또 뭐지? 신라라는 나라만 유일하게 왕의 칭호를 처음부터 왕이라고, 왕이라는 이름은 중국식 칭호거든요. 중국식 칭호로는 왕을 쓰지 않고 신라만 유독 특별하게 다른 칭호를 써요. 자, 여기다가 왕의 칭호 변천 과정을 한번 보면, 왕 칭호 변천 과정을 한번 보면, 처음에 거서간, 차차오, 이사금, 마립간, 그리고 왕 이렇게 되거든요. 첫 글자만 따서 거참 이마가 왕입니다요. 이마 넓은 사람. 거참 이마가 왕입니다요. 자, 이 거서간이 제일 처음 주도 세력이었던 박혁거세 거서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서간 뜻이 군장이라는 뜻이에요. 군장. 군장. 그러니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신라는 한마디로 부족과 부족 간의 결합이었던 군장 단계였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군장이라는 뜻이고, 차차웅은 무당입니다. 무당. 제사장. 무당이라는 뜻이고, 이사금은 실제로 이사금이 이빨 많은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하고 어른하고 봤을 때 이빨이 많은 사람은 어른이죠. 그래서 이사금은 연장자라는 뜻입니다. 연장자. 일단 마립간은 군장 중에서도 대군장이라는 뜻이고요. 왕이 중국식 칭호로 왕을 뜻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신라의 왕 칭호가 바뀌는데, 여기 있는 내물왕부터 바로 이 대군장을 뜻하는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썼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처음에 세웠던 이 박혁거세가 세웠던 이 사로국 같은 경우에는 왕을 박씨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박씨만 하는 게 아니라 박씨, 박혁거세 후손, 그리고 석탈의, 그리고 김알지의 후손들이 돌아가면서 박석김 교대로 왕을 세습을 해요. 왕 세습. 이렇게 하다가 내물왕 때부터 이제는 왕은 누구만 한다? 김씨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은 김씨만 세습을 한다라고 바뀝니다. 그리고 내물왕 때 어느 나라의 누구 왕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랬어요?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죠. 뇌물 5만 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광개토대왕이 왜를 정벌하는 과정에서 신라 땅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가야까지 내려가잖아요. 이 과정에서 동쪽 지역에 있었던 진한 땅, 밑에 남쪽에 있었던 낙동강 동쪽에 있는 진한 땅 대부분을 전부 다 내물왕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 진한 대부분 지역을 차지. 이걸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광개토대왕의 도움 때문에 그렇더라.
그래서 광개토대왕하고의 관계를 밀접하게 보여주는 그릇, 아까 호명 그릇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네무랑 같은 경우에 왕이 세습도 했고요. 그 다음 영토 확장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앙 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라는 타이틀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는 거. 자, 네무랑 다음에 이제 신라에는 등장하는 왕이 정말 중요한 넘버 3 왕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바로 22, 23, 24입니다. 요즘 그 런닝맨이라는 프로에 보면 그 임팔라라는 캐릭터로 활동을 하고 계신 개그맨이 한 분 계세요. 어른들은 잘 모르겠지만 학생들은 좀 잘 알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지석진 씨거든요. 지석진. 22, 23, 24는 지석진을 기억을 하세요. 지, 법, 진입니다. 22, 23, 24. 지법진입니다. 지석진 아닌 지법진. 자, 지가 지중왕이에요. 법은 법흥왕. 진은 진흥왕. 신라의 3대 트로이카. 정말 꼭 기억을 해야 될 엄청난 업적이 많으신 이분들. 이분들의 업적을 빼놓고는 신라를 논하지 말라. 정말. 자, 지중왕 같은 경우에 저렇게 사로국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하다가 지중왕 때부터 신라라는 국호를 쓰게 된다는 거. 신라 국호로 변경을 하고요. 그리고 왕의 이름이 이제 마립간이 아닌 중국식 칭호엔 왕을 씁니다. 왕 칭호 사용. 그리고 우경을 시작을 해요. 우경,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거, 우경을 시작을 하고, 또 지증왕 하면 우리 그거 있죠?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상국, 독도, 울릉도. 그래서 우상국을 이사부 장군을 통해서 점령을 하죠. 이사부를 통해서 점령을 하더라. 이게 바로 지증왕의 업적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법흥왕은 이름에서부터 이미 법이 나와 있어요. 이미. 윤령과 관련된 그런 분이신데, 그런데 윤령을 먼저 이렇게 외우시지 마시고, 외우실 때 뭐부터 외우냐면 순서대로 일단 영토 확장부터 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영토를 확장을 했기 때문에 그 정복한 지역 사람들과 똑같은 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윤령을 반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복한 지역 사람들과 같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체제까지 다시 정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과정이 처음에는 영토 확장이에요. 그러면 법흥왕이 무슨 영토를 확보를 했느냐, 금강가야를 병합을 하는 거예요. 금강가야.